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장마철답게 계속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은 이게 비가 오는 날은 원래 이렇게 비탈진공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는 작업이 걸렸습니다. 땅도 젖고 지게차도 젖고 그러면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지게차 자체 중량에다 물건 중량까지 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미끄러운 데서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 바퀴가 선 채로 그냥 밀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건 되게 공포스러운 일이죠. 2차선 도로를 해서 지게차가 하차하기가 쉽진 않아요. 간신히 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비가 그쳤다는 거죠. 비가 그쳐갖고 시야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땅은 다 젖어있죠. 계속 하루 종일 요새 내리고 있잖아요, 비가요. 여기다가 지게차도 완전히 젖어있는 상태라서 비탈길 내려갈 때면 정말 정말 긴장을 하고 내려가야 돼요. 지금도 저는 바싹 긴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하실 내려갈 생각하니까요. 자, 내려가면서 이제 화물차 사장님한테 화물차를 더 바짝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거 작업하기가 좀 약간 불편하잖아요. 일단 이제 내려갈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최대한 발을 좀 깊이 넣어줘야 되겠죠. 네, 차를 좀만 더 바짝 붙여주세요. 차를 밀러. 네. 다행스럽게도 이곳은 생각보다 미끄럽지가 않아요. 다음에 무거운 물건 갖고 내려와도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아갖고 지게차가 회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내려가는 입구에 어떤 분이 주차를 해놓으셔갖고 바로 들어가면서 이제 후진을 하면서 바로 또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 곳이에요. 지하실 높이는 여기가 굉장히 높아갖고선 높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차가 하나 서 있어요. 내려가는 입구에요. 거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로 좀 더 내려가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약간 비탈진 곳에서 회전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또 이제 여기서 좌측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쪽까지 물건을 밀어줘야 되는데 거기가 좁은 골목이에요. 여기 또 차가 많아갖고서 또 이게 만만치가 않죠. 처음이 제일 신경이 쓰일 때 이제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하주차장은 제가 처음 내려와 본 곳이에요. 사이로 회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기둥도 있고 뭐 오토바이도 있고 헨스도 있고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딱 맞는 사이즈죠. 요거 더 좁으면 못 들어갑니다. 누가 봐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줄자로 재서 지게차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앉아서 봤을 때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만 더 좁았다거나 더 무거운 중량들이라든가 더 물건이 크다거나 하면은 누군가 신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제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밀어 넣어드렸어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지하실 내려오는 데가 미끄럽지가 않고 또 물건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세 번만 내려오면 되니까 어떻게 이제 해봐야죠. 처음에만 잘 들어오고 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그대로만 내려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곳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차량도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차량들이고 또 행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인도에 사람 지나다니는 거, 차에, 이 차도에 차 지나다니는 거, 이거 엄청 신경 쓰여야 돼. 이거 사고 많이 났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그렇다면 이렇게 지게차가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나오다가 지나가는 차량이나 또는 행인을 쳤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일까요? 그건 뭐 지게차 잘못이죠. 이 지게차의 앞에 이렇게 지게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는 이 지게발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잘 안 보이고, 또 걸어다니는 행인한테도 안 보이는데 차에 타서 운전하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지게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이 된다면은 후진으로 나와주는 게 제일 좋죠. 후진으로 나오면서 살펴가면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데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지금 화물차 사장님이 봐주시잖아요. 저를 인도해주고 사람들을 통제해주고 하는데 조금 안전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할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해서 나와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지게발 끝에 눈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게발은 저 운전석에 따지면 거의 뭐 2.5m 이상 밖에 나가 있잖아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지하실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지게발의 각도가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이제 평지에서 나갈 때 지게발을 바닥에 깔고 나가요. 그럼 이제 차들이 지나가다가 지게발을 못 봐도 밟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나갈 때는 그냥 그 지나가는 승용차를 그냥 쳐버리면은 굉장한 치명타가 되겠죠. 아, 오늘 이제 포인트가, 원래는 비 오는 날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지게차도 젖고 노면도 젖었을 때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비도 그쳤고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아요. 지하 램프 내려올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갈 때 지게발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런지 그걸 조심하라는 내용을 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처음에 여기 지하실 내려간다 그 전화 받았을 때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 지하실 내려갈 때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걱정도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그런 건 싹 사라졌죠. 다만 이제 여기서 나갈 때, 램프에서 나갈 때 지게발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잘 통제를 해주셔갖고 안전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바레트 가지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 도로도 애들이 이제 계약을 해갖고 학교 이제 통학 시간에 걸려버리면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무사히 작업을 하기가 힘들죠. 애들이 여기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바로 옆에가 학교예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제 방학을 했고 또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도로가 한가해서 그렇죠. 여기 통학 시간에 이제 만약에 걸리면은 작업 못합니다. 이렇듯이 영업용지게차는 같은 장소 같은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나 날짜나 그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은 상당히 편안하게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바레트 제자리에 놓을 때까지는 끝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 이 차들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죠. 사람도 언제 여기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정도면 안전운전 했어요. 자, 이제는 수금해갖고 사무실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돈 주실 분이 밖에 계신다고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나갈 때는 이제 화물차 사장님도 없으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나가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한가해서 괜찮네요. 도로가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특히 안전운전에 100배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